삼척시가 마달동에서 국도 7호선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합니다. 삼척시는 2025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아파트 건축 등으로 차량 수요가 늘어난 마달동 해진 아파트부터 국도 7호선까지 1km 구간을 현재 폭 10m 2차로에서 폭 20m 4차로로 넓히기로 하고 기초조사와 측량을 비롯해 사업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. 삼척시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과 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